결혼할 때는 또 개종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상관없어.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좀 잘못하시는 건데. 아 뭐 물어보라 했죠 처음에? 원래? 안녕하세요. 제이킴입니다. Today, I want to talk about a really interesting topic. What do Koreans think about Islam? I've already told you many times in previous videos, Koreans are not very familiar with Islam. But, you know, recently, there are so many Muslims in Korea, so more and more Koreans are also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Muslims. So, I'm curious, how much do they know about Islam? And do they really have a negative thought about Islam? So, today, I'm going to have a street interview about this. I'm a little nervous, but I try. Then, here we go. 혹시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라마단 그거만 알고 있어요. 네, 그밖에 몰라요. 음식하는 거. 네. 아, 그 축구 팬이어가지고. 오, 어찌 어디 그 살라 때문에. 무하메드 살라. 뭐 이런 게 좀 약간 사실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 좀 이슬람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혹시?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제가 접한 거는 이제 밥을 안 먹는 기간 있잖아요. 라마단. 아, 네, 네, 라마단 그 기간 때문에 이제 알게 됐고.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이슬람 문화에서 약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IS라든가 이슬람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알고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각 나라 아니 각 종교마다의 그냥 관점 차이다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죠. 종교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하고 변치 않는 네네. 종교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네.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네, 다른 종교보다도 네, 강합니다. 맞아요. 이슬람들이 진짜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일단 그쪽과 다른 특정 나라에 관련돼서의 전쟁 비슷한 거라 생각하지 그게 꼭 네, 그 나라의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IS. 그래서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아, 그러면 이제 가다가 무슬림 분들을 만나면은 좀 겁이 나실 것 같으세요? 겁은 안 나요. 아 겁은 안 나시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겁이 날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겠다. 카페 너무 무서워. 스탑. 네. 고.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네. 깊게 잘 모르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 헌신 강요하는 그런 제약이 많은 종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아, 뭐 저는 히잡이나 뭐 네네. 강요하는 이런 교리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개인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뭔가 종교에 되게 헌신해야 될 것만 아, 갖고 이런 거 네네. 혹시 뭐 위험하다거나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편견 같은 거긴 한데 이게 계속 저희가 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접하는 거는 미디어밖에 없고 네, 항상 뭔가 이렇게 터지고 되게 사건에 대해서만 접하다 보니까 네. 약간의 시선이 안 좋게 가는 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색안경을 빼고 보려고는 해요. 아. 요즘 영화 알라딘이랑 좀 별개인가요? 그 알라딘이 요르단 아랍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그런 네. 분위기가 많이 나고 그 남자 배우도 이집트 분이세요. 그 캐나다 분이신데 그 분 명단 있죠. 네. 평소 혹시 이슬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잘은 모르는데요. 네. 그 음식을 단식하는 기간이 네 맞아요. 라마단 기간. 네. 네. 고기 못 먹고 네. 그거는 좀 무모하지 않은가. 아. 네. 무슬림들 봤을 때 혹시 진짜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막 이러세요? 싱가포르에서 살아가지고 많이 봐가지고 아, 그리고 무슬림 친구 아는 친구도 있어서 네네네. 그냥 보여지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쵸 미디어랑 좀 다른 게 있죠. 네. 아. 고기 그런 거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네네. 안 먹고 잘은 잘 몰라요. 아, 그냥 그 네네. 정해진 시간에 기도? 네 맞아요. 하는 잘하시네요.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네, 뭐 여자들을 억압한다거나 뭐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자로서 이렇게 다 네. 가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여자도 이렇게 자기 약간 권리 그런 게 있을 텐데 네네네. 너무 감추고만 있는 그런 건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뭐 위험하다거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없어요? 네. 아, 네 다행이네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히잡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 많이 더워 보여요. 보자마자 딱 보면 되게 더워 보이겠다. 남성분들은 안 쓰고 여성분들만 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좀 위험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거 안 들고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인도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저 막 거부감 있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미디어 IS 때문에 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돼지고기 안 먹는다? 아, 돼지고기 맞나? 안 돼지고기? 네 맞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그 술 안 먹고 이제 하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종교가 그 하나님이랑 거의 똑같다. 네 맞아요. 아시네요. 왜냐면 제가 아는 오빠가 그쪽 이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 저 결혼할 때는 또 개종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상관없어.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좀 잘못하시는 건데. 아 뭐 물어보라 했죠 처음에? 원래? 뭐, 혹시 이슬람에 대해서는 혹시 평소에 알고 계신 건 있으세요 혹시? 네. 어떤 거 혹시 아세요? 기도하는 모습들? 네네. 그리고 테러?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 문화가 좀 다르다는 건. 아, 네, 맞아요. 돼지고기를 네. 안 먹는다거나 네. 술을 안 먹는다.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종교적으로 더 크게 많이 이미지가 강하게 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신성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네네. 뭐 왜냐면 우리나라는 종교를 되게 다양하게 그쵸, 가지고 자유, 있잖아요. 자유하면. 근데 다른 이런 민주국가에서는 좀 그거를 강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국가가 전체가 이렇게 다 같이 한 종교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좋은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아까 말했듯이 식문화가 이제 되게 뚜렷하잖아요. 네, 맞아요. 레스토랑도 갔었거든요. 할랄 레스토랑. 네, 할랄 레스토랑 네. 갔었는데 이제 경험해보니까 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도 시간대에 맞춰서 딱 기도를 그때 하죠. 기도를 네. 하는 그런 게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무슨 위험하다거나 이런 혹시 생각 있으세요? 사실 위험하다고 네. 생각은 안 하는 이유 안 하는데 네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수면 위로 안 떠올라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어쩌면 그 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지고 가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극단적으로 네. 좀 치달을 수 있겠다. 네네. 네. 그래서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 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늘 네. 왜냐면 사람이니까 네. 다를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아무 종교가 완벽해도 사람들에선 또 다를 네. 수가 있으니까. 네. 뉴스에서 표면적으로 이제 당장 저희가 접하는 건 좀 위험한 이미지가 강하긴 네,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학교에 교환 학생들을 이제 많이 마주하게 됐었는데 무슬림 네네 많이 오세요 요즘. 네. 친구도 고대 다녀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그냥 평범한 저희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네. 크게 막상 마주하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알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셨을 때는 이제 위험하다는 그냥 같은 생각 사람 네 전혀 네, 위험하다고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지 만들 너무 예쁘네요 이거. 두 분 다 제주도 분이세요 혹시? 원래 제주도 분이시고요. 저는 제주도 1년 정도 살았어요. 너무 좋죠 제주도. 좋죠.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살기 좋죠. 혹시 그런 휴양지에서 살고 계시다니 너무 부럽네요.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인터뷰 하고 있는 게 혹시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곳이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무슬림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무슬림. 되게 그냥 아랍 네. 그쪽 문화권 다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아 그런 이미지가. 네 그러면은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슬림 분들에 대해서?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그래요 저는. 아. 그냥 제주도 살 때도 탑동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궁금해. 그냥 다들 똑같아. 편의점 가면은 다 그냥 이렇게 맥주 마시고 계시고 피해 앉으시려고 되게 조그만하게 따로따로 앉아 계시고. 그랬어?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좀 네, 제주도 탑동에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 예멘 분들이죠? 네. 난민 분, 난민으로 오신 분들. 네, 한참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좀 밤늦게 다닐 때 막 되게 막 몰려서 나는 그랬어. 조금 무서운 느낌. 여기서 남자랑 여자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조금 약간 위화감. 이런 게 있었구나. 사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 예멘에 그 난민들이 제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보면은 막 뭐 걔네들이 막 다 여자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막 뭐 쟤네들 폭력적이다더라.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뭐 폭력적이거나 이러셨어요 혹시? 나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퇴근하고 집 가는 길에 그분이 뭐 예멘 분들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두 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휘파람 불고 그냥 있어서 이쁜 여자 보고 막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그런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빴던 적도 있었고 딱히 사고치 그런 뉴스는 본 적 없는데 사고는 제주도는 우리나라 분들이랑 이 조선족도 분들이 제일 무섭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거나 이런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그 극단적인 파가 있다. 네. 어딜 가나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항상 극우랑 다 있잖아요. 광화문 가도 지금도 네. 막 시위하고 태극기 들고 그죠, 막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렇게 거센 분들은 지금 한창 그분 나라들 바쁘시잖아요. 그쵸. 싸우느라고 네, 우리나라까지 와서 뭐 하실 수 있을까 어찌됐건 제주도 오시면 난민이잖아요. 난민이면 믿어줘야죠. 힘들어서 피해서 왔다 그런 개념으로 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분들도 되게 조심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요. 아. 그 예멘인들하고 예멘인들 어떻다 그게 아니라 그냥 외국 사람 왔다 아. 안쓰러운 마음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많은데 되려 또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사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네, 맞는 것 같아요. 종교나 이런 인종 떠나가지고 사람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거 이거 너무 TMI인데. 아, 일단 어쨌든 감사드려요. Okay, so the interview is over, and I'll tell you how I feel. Actually, Koreans don't know much about Islam. Yeah, that's true. But some of them knew about the basic practices, such as Ramadan fasting, not eating pork, or five times prayer. And sadly, they had a negative thoughts about Islam because of the media. But the positive thing is that they already know this is stereotypes, and they try to understand their culture and characteristics when they actually meet Muslim people. I think it's a really good thing. They are just afraid because they don't know about this well. If we know each other with open mind, I'm sure that this prejudice and hate will be gone. Yeah, we are same human, so we should treat each other as same human. And I hope that the day will come soon.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